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5월 전후에서 어려움을 겪긴 했죠. 성장률도 네. 많이 떨어졌고요. 네. 그래서 중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중국 내수가 죽어서 다른 나라들한테 수입하는 게 줄었다면은 우리 수출 말고 미국의 대중국 수출도 줄고 독일의 대중국 수출도 네. 또 줄어야 될 텐데요. 주요국 중에서 대중국 수출이 가장 많이 줄어든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해설이 네.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 뭐 꼭 비관론은 아닙니다만은 아까 이제 요인 요인으로 분석을 해 주시니까 더 어떤 조금 불투명한 상황이 이제 또 체감이 크게 되는데 자. 중국 얘기하고 가도 될까요? 하죠. 네. 마침 자연스럽게 중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중국 경제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2008년 금융위기 이런 거 생각해보면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그래도 뭐라 그럴까 세계 경제를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구원투수의 역할을 살짝살짝 해오곤 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지난번에 너무 안 좋게 나와갖고 수치가. 기관 차인 건 맞습니다. 세계 경제를 분석을 해보면 네. 세계 경제 성장에 있어서 한마디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뭐 6% 3% 이런 수치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뭐 6%든 3%든 성장할 때 그 안에서 국가별로 어느 만큼 기여했다라고 네. 하는 기여도를 저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중국과 인도의 기여도가 절대적입니다. 예, 거의 뭐 절반에 가깝고요. 그러면서 보면 기관차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관차의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속도가 느려지는 것과 관련을 해서는 올해 봄 5월 전후에서는 코로나가 이슈였고요. 네. 지금은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주택시장이 조금 걱정스럽고요. 네. 중국이요? 예, 네. 부실채권 관련해서 주택시장이 조금 걱정스럽고 조금 더 길게 봐서 올해 겨울까지 본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코로나 재확산이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중국이요? 진짜 네. 가능성이 있고요. 그죠? 그 중국 다 주택 아니 중국 주택 얘기는 예전부터 뭐 크게 문제가 될 거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큰 부동산 회사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뭐 큰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라는 중국 위기론에 있어서 이제 중국 주택 가격 붕괴나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 위험성이 좀 있는 건가요? 최근에 언급되고 있는 것보다는 리스크 자체는 저희는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구조적으로 조금 다른데요.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사실은 이게 그렇게 크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 안에서 주택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했던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놓쳤던 게 뭐냐면은 사실은 금융시장이었습니다. 주택 저당 채권, 그렇죠. 모기지 대출, 우리나라 따지면 주택담보 대출을 언더라잉 에셋, 근거 자산으로 해서 만들어진 많은 파생 채권과 파생 금융 상품을 미국 금융기관들뿐만이 아니라 미국 금융기관들이 전 세계 금융기관들에 팔았었기 때문에 네. 미국 주택시장에서 생긴 위기가 도화선이 돼서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과 비교해 보면 이게 중국 경제의 장점이자 단점인데 금융이 발달을 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파생 금융 상품이 그렇게 네. 예, 발달해 있지가 않고 예, 예전에 헝다 사태 분석 때도 사실은 중국의 금융 시장은 분석이 좀 심플한 편입니다. 네. 직접적으로 대출이 어느 만큼 나갔는가, 대출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어느 정도인가, 상황이 어떤가 이런 것만 보면 되는데 한 가지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그림자 금융의 사이즈입니다. 예, 그림자 금융의 사이즈는 저희 같은 쪽에서도 추사 나이가 어렵기 때문에 뭐 사실은 저희가 요즘에 그 부분을 조금 보고 있는 편이고요. 일단 유럽 경제가 다른 나라 경제들에 비해서는 사실 좀 구조적으로 취약한 측면이 있어요. 네. 몇 년 전이지만 재정 위기를 겪었죠. 네. 환율 통화 정책 쪽은 통합이 되었지만 재정 정책 쪽은 통합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가 생겼을 때 환율을 통해서 조절하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동일한 통화를 쓰고 있다 보니까 유럽 위기를 겪었을 때 경험한 것처럼 사실 어려움에 어떤 나라가 빠지면 그 나라 통화 가치가 빠지면서 뭐 수출이 잘 되든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든 그렇게 해서 살아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역할을 못 누렸죠. 남유럽 국가들은. 반면에 좋은 국가들은 자기 나라 경제 체질에 비해서 통화 가치가 좀 떨어질 테니까 유럽 전체적으로는 도리어 좋은 나라들은 더 주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인 거죠. 그런 요인에서 보면은 사실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과거 유럽 재정위기 때 잘 버텨줬던 중심 국가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독일입니다. 독일은? 근데 네. 독일이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러시아에서 시작될 수 있는 에너지발 네. 에너지 위기에 중심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지금 취약한 국가인 셈이고 독일이요. 독일이 네. 최근에 경제 지표도 실제로 좋지가 못하고 근데 그러한 독일이 또 재정정책 쪽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네. 자기 나라에서도 재정정책을 쉽게 이렇게 쓰지 않지만 유럽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특히 러시아와 근접한 동유럽 국가들이 어려워졌을 때 과연 독일이 동의를 해서 유럽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나 다른 주요 국가들과 비교를 해볼 때 근본적인 취약점, 약점을 안고 있는 경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독일이 오히려 지금은 문제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보통 때는 남유럽 국가들이 남유럽 때는 네. 사실은 뭐 진통은 있었습니다만 독일이 어쨌든 승인을 하고 합의를 해서 이제 지원을 했는데 지금 이제 본인들이 어렵다 보니 그런 부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독일이 재정 정책이 그렇게 소극적인 이유는 예전에 그 2차 세계 대전 때 그 인플레이션 경험 때문에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예, 네. 계속 그때 예. 워낙 쓰라린 경험을 했었고 네. 그때 생겼던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혼란이 결국은 나치즘이라고 하는 네네. 극단주의 정치 세력의 대두로 이어졌고 그 결과 세계대전을 겪었고 굉장히 국민들이 커다란 고통을 겪었죠. 네. 그렇다 보니까 중앙은행 시스템도 만들고 특히 아주 보수적인 재정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국가가 된 거죠. 그래서 돈 푸는 데는 조심스러운 건 틀림없군요. 네. 그 올 겨울에 에너지 위기는 올 거라고 보세요. 지금 열심히 유럽의 정치인들이 뭐 지금 석유도 수입하고 뭐 액화천연가스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만은 하고 저희 석탄도 수입하겠다고 얘기하고 네. 그러고 있는데 올겨울에는 위기가 올 거라고 전망을 하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굉장히 전망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저 같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전망을 할 때 여러 가지 경제 변수들에 걸쳐 있는 거면은 뭐 숫자도 보고 뭐 데이터도 그려보고 이렇게 분석을 해봐서 예측이 되는데 사실은 유럽에서 겨울철에 에너지 위기가 올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사실 한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는 셈이에요. 네. 푸틴이죠. 마치 대북 리스크를 분석함에 있어서 한 사람 김정은에게 달려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이런 경험들이 최근에 많죠. 미국에서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트럼프의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저 같은 경제학자들이 뭐 정치 평론가뿐만이 아니라 그 심리 분석학자들의 네. 아, 네. 네. 뷰까지도 참고를 해야 했었던 것과 유사한 것이죠. 그러면서 보면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좀 걱정스러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완전히 틀렸죠. 네, 뭐 어차피 저는 그쵸. 그쪽은 아니고 경제 전문가지만 네. 지금도 단기 끝난다고 하셨죠. 예, 기억을 하는데 정치 외교 분야 쪽의 전문가분들께 저희 기관에서도 조언을 구할 때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이 전쟁이 안 날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전쟁이 나도 우크라이나 뭐 군이 상대적으로 매우 열세기 때문에 며칠 안에 끝날 거다라고 네. 했는데 시작도 틀렸고 지금 진행도 틀렸죠. 그런데 그 이후에 경과에서도 예상과 지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가 생각보다 선전하고 있다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직후에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국제기구들에서 예상을 할 때 올해 러시아 경제가 뭐 적게는 마이너스 9%, 많게는 마이너스 12% 정도 역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수치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수정 전망 나왔던데 예. 상향추인데. 예,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나빠지지 않는다. 나빠지지 않는다.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다. 예. 특히 뭔가 상황 변화를 기대를 하려면 러시아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가 되어야 되는데 러시아 국민들의 요즘에 살림살이나 생활을 보면 그렇게 네. 나쁜 것 같지 않거든요. 그게 뭐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푸틴이 네.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른다. 그러한 결정에 있어서 러시아의 경제 여건이나 국내 상황이 별다른 부담 요인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의 전황입니다. 유럽 쪽에서는 이미 관련된 보고서가 나온 적도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 전쟁과 비슷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예, 결과적으로 국토가 분단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분단된 다른 땅에서는 다른 그 뭐 사회주의나 네. 뭐 다른
체제의 지배를 받는 이런 분리된 정권이 수립될 가능성이 높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한국 전쟁이 몇 년 갔는지 다들 기억하시죠? 네. 예, 휴전까지 3년 걸렸거든요. 걸렸죠. 예,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면서 휴전까지 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부 지역을 떼내주고 그것이 이제 러시아의 어떤 영향권에 들어있는 그런 정권이 수립된다. 그런 분단. 그렇죠. 분단 네. 형태가 될 것이다. 그 사실 이 장기화는 지금 전 세계 경제가 가장 좋아하지 않는 시나리오일 텐데요. 불확실성은 커지고. 네. 그렇죠. 그럼 결국은 이런 에너지 위기라든지 이런 전쟁으로 촉발된 지정학적인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은 뭐 한 3년까지쯤 어쩔지 모르지만 쭉 그 상수로 가져가야 되겠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일단은 저희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굉장히 장기적인 이슈로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본 지 좀 꽤 됐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뭐 역시 불확실성이 있죠. 네. 뭐 생각보다 빨리 어느 한쪽이 전황이 불리해져서 네. 이제 어느 한쪽이 압도적으로 상황이 좋아져서 휴전 협상에 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휴전이 됐다고 해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당장 철회할 것이냐. 예,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인도주의적인 측면, 민주주의적인 측면에서 자국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되는 정치인들로서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네. 앞서 러시아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휴전이 됐다고 해서 그렇다고 러시아의 푸틴이 그렇다고 또 당장 뭐 기존에 했었던 정책을 또 바꿀 것이냐. 또 그렇게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네, 네. 중국이나 인도가 또 러시아 편에 서서 도와주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진영을 이렇게 나눈 듯한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국가 간의 진영화 양상은 저희는 새로운 트렌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트렌드는 앞으로 더 강화될 걸로 보고 있고요. 러시아가 이렇게 잘 버티는 이유 뭐 대충 뭐 자원도 있고 뭐 몇 가지 예상은 되는데 어떻게 분석하세요? 제재가 거의 먹히지 않은 건데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중요한 건 네. 유가고요. 유가고. 예, 우선은 유가가 올라줬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이 터지기 전에 꽤 고유가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러시아가 거기에 대비할 만한 경제적인 체력을 갖출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이러한 국제 결제망에서의 퇴출과 같은 여러 가지 조치들이 서방 국가들에서 나왔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이 생각보다 러시아가 꽤 장기간에 걸쳐서 대비를 했구나. 가령 외환 보유고를 확충한다라든가 국제 결제망에서 퇴출이 되더라도 현물 결제를 한다라든가 루블화로 결제를 한다라든가 그런 식의 루트를 미리 열어놨었고 사실 그리고 그것보다도 그동안 제재를 많이 당했었죠. 사실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학습 효과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앞서 중국과 인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생각보다 국제산하의 단합에서 이탈하는 듯한 그러한 국가들이 많다. 그리고 그러한 국가들이 생각보다 크고 강하고 중요한 나라들이다. 네. 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요인 같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고착화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그냥 뭐 속된 말로 해서는 만약에 친구한테 돈을 꿔줬는데 그 친구가 돈을 안 갚았어요. 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좀 미안해 하다가 나중에 갚았어요. 근데 제 기억에는 한 번 돈을 꿔줬더니 안 갚은 적이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뢰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러시아와 사실은 미국의 내지는 러시아와 유럽의 신뢰관계는 이제 완전히 금이 갔기 때문에 이게 복구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망 구석구석에 전부 다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러시아가 더 이상 믿을 만한 친구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는데 사실상 최근에 또 얘기가 나오는 게 폴란드나 헝가리 이 폴란드와 헝가리의 두 가지 문제는 뭐냐면 대체적으로 러시아한테 가스를 많이 받아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 나라들이 굉장히 임금 수준도 낮고 그리고 가스 가격도 낮다 보니까 제조업의 기지 같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헝가리나 폴란드에다 공장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잖아요. 네. 근데 과연 이런 전략이 앞으로도 기능할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받는 거를 보면서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은 안전한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 국가들은 사실 나토에다 가입을 했고 전체적으로 나토의 이제 비호 아래 보호를 받는 국가들이긴 하지만,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대만도 사실은 이 TSMC라는 국가가 반도체 기업이 과연 이제 안정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업인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아주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그 뭐 석탄 회사들도 가격이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가격이 오르고 맞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친환경 회사들도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수혜주다 그래서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상반된 에너지에 대해 에너지를 파는 기업들에 대해서 가격이 오르고 이제 나머지 기존은 나머지는 다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데,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오르냐라는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자 안 되겠어 이제는 다 석유 석탄으로 가라고 하기에는 또 우리가 지구를 지켜야 된다는 명분을 지키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에너지가 어느 쪽으로 갈까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개를 사실은 대립적인 관점으로 보시기보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석유랑 석탄은 굉장히 불평등한 자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지형적으로 보게 되면요, 특정 지역에 굉장히 몰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석유 석탄을 많이 쓰게 되면 에너지 헤게모니가 굉장히 불평등하게 전개될 수 있는데, 이 태양광과 사실은 이 풍력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나 장치만 설치하면 이게 전력을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국지성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약간 평등한 전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두 가지를 병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렇죠. 사실은 이 친환경 전력이라는 것들은 사실 방금 말씀드렸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게, 예전에 말씀드렸던 간헐성, 바람 안 불면 발전 안 되고 구름 끼면 태양광 발전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또 보완할 수 있는 기저발전에 대한 전력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사실은 대립적인 시각으로 보시기보다는 우리가 에너지에 대한 자급자족 그리고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안정적인 에너지 믹스를 가져간다. 보면은 이제 금융시장에서도 자산 배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쪽이 힘들면 한쪽이 좋아지고 그 리스크를 상쇄해야 되니까 뭐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에너지도 사실 마찬가지 관점인 거죠. 네. 그 안보의 중요성 말씀하시면서 드는 게, 이번에도 그 러시아 제재가 안 먹히는 게 일부 비서방 국가들이 오히려 수입을 더 늘렸잖아요. 사실 보면 중국은 물론이며 인도, 터키,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러시아산 원유를 할인된 가격에 더 많이 사들여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는 뭐 우리가 이제 미국 중심으로 이제 우방을 형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이쪽 그 중국을 중심으로 한 또 러시아 이쪽 굉장히 큰 세력 대 세력으로. 러시아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처음에는 저 러시아의 저런 비인도적인 전쟁 이런 부분을 누가 지지할 것인가 하지만 실제로 그게 아니잖아요. 저 세계적인 구도도 되게 궁금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러시아에 좀 편을 드는 나라들을 보면 은근히 공통점이 있는 게, 첫 번째는 커머더티 수출국이다. 지금 뭐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그리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똑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사실 사우디 같은 경우도 미국이랑 굉장히 관계가 그렇죠. 좋지 않은데 최근에는 중국과 사우디가 또 친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원자재 수출국이다라는 공통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사실 아프리카 국가들이 향후에 굉장히 유망할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원자재를 다 갖고 있으니까. 근데 재밌게도 아프리카 국가들은 전부 다 푸틴 편입니다. 저는 이걸 알고 좀 깜짝 놀랐는데, 최근에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랑 내지는 푸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랑 푸틴이랑 굉장히 친하게 귓속말을 하는 사진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실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무슨 일이지 하고 보니까, 예전에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파르트 헤이트라고 해서 흑백 분리 정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흑백 분리 정책을 할 때 결국에는 이제 흑인 대통령이 나올 정도로 이제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 아파르트 헤이트를 지지했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흑백 분리 정책을 폐지를 지지했었던 어떤 그 흑인 계층을 지원했던 게 전부 다 구소련이었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프리카는 지도 보시게 되면 자로 잰 듯 나눠져 있잖아요. 식민지였던 거잖아요. 근데 그 식민지를 전부 다 유럽 열강들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백인은 우리를
부려먹었던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결국에는 흑인 독립과 내지는 흑인 분리 정책의 철폐를 외칠 때 우리를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냐. 푸틴밖에 없다. 공산주의 국가들이 우리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은 대부분 구소련 그리고 러시아에 상당한 호감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유엔에서 이 푸틴을 제재하자라고 해서 투표를 했는데요. 100개 국가가 푸틴 제재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요. 그 국가에 대한 그 국가가 전부 다 아프리카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지금 사실은 당연히 백인 사회들 미국이랑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푸틴이 너무 미워서 못 살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의외로 지금 작은 국가들이나 그리고 원자재 수출국 같은 경우에는 푸틴 편에 서서 그다지 지금 서방 국가들 편을 들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건 언제나 존재했겠지만 이번 전쟁으로 더 이제 드러나고 그러니까. 저희도 알게 되면서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프리카에 중국도 공을 많이 들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엄청난 투자를 했죠. 예, 광산도 사기도 하고 네. 그리고 항구도 공짜로 개설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상당한 차관을 보낸 걸로 알고 있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러시아, 중국, 뭐 아프리카 거기다 이제 인도까지도 최근에 뭐 대대적으로 지금 러시아 편을 들기도 했었고 네. 지금 블록화되는 조짐이 상당히 있는 거죠. 네.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또 핵심이 안보가 된다는 말씀은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질문을 하나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거 냉전기와 같은 경제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손수호 기자 팬클럽. 네. 뭐 사실은 네. 그 지금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저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 과거에 닉슨 대통령이랑 그다음에 이제 마오쩌둥이랑 같이 국교 정상화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사인을 했던 게 78년도였고요. 그리고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겠다라고 하면서 상하이 코뮤니케를 발표했던 게 정확하게 1972년도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50년이 흘렀거든요. 네. 그 상하이 커뮤니케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세계화의 시발점이었다라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50년이 지난 시점에 지금 완전히 양국 간의 관계가 최악을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70년대 이후 변화했던 상황들이 역회전이 걸리게 되면서 사실 뭐 신냉전이다라는 얘기가 나와도 조금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고 결과적으로는 자국의 이익을 더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 하여튼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도 상당히 좀 급박하게 변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겠죠. 네. 저희가 다음에 이제 중국 얘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기 전에 여쭤볼 게 하나 있는데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우라늄 얘기를 얼핏 지나가면서 하셨었어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관련 에너지와 관련돼서 투자를 할 때 여러 가지로 다변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우라늄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투자를 뭐 누구는 석탄 해야겠다, 친환경 해야겠다, 뭐 이렇게 우라늄 얘기 그때도 해주셨고 최근에 또 많이 올랐고 이 에너지와 관련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근데 일단은 우라늄 자체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는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이제 오르는 것들을 따라가는 해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가격이 언제까지나 오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광물을 가지고 일단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에게 아마 내년에는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요새 하도 유행하는 얘기라 또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하지만 태조 이방원이라고 네. 많이 들어보셨죠. 이방원은 태종이죠. 네. 네. 그래서 저도 네. 사실은 중학생 아들 딸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러다 국사시험에서 태조라고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태조는 이성계야라고 네.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에서 유행하는 컨셉들이 사실상 방금 말씀을 드렸던 뭐 이제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한 어떤 투자 그리고 어떤 안보의 관점 이런 것들과 전부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태양광, 2차전지, 뭐 내지는 방산, 원자력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재미있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기업들이 오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미국과 내지는 중국 주식에서도 이러한 컨셉의 업종들이 전부 다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원자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범위를 조금 넓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넓힌다라는 관점은 결국에는 안보 관련된 투자가 에너지 안보에서도 사실은 연결이 되지만 방산 그리고 이제 기술 안보 이런 부분들로 좀 확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한 지금 원자재 가격에 대한 투자보다는 좀 더 기업의 관점에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상은 이미 도도히 좀 진행되고 있었던 흐름인데 결과적으로는 전쟁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생각.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내년 지금 경제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연말에 많이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까요? 이렇게 다이렉트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한번 봤기 때문에 네, 한번 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중국과 대만이 정말 국지전이라도 벌이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지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작년이 아니죠. 사실 올해 초. 올해 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시나리오 분석을 한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진짜 경제적으로 실익도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봤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이런 리스크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로 인해서 나타난 어떤 전쟁 관련된 리스크,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 리스크, 이 모든 게 지금 안보라는 한 단어로 묶이고 있는데 최근 보게 되면 사실은 에너지 안보에 대한 투자. 왜냐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언제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에너지 믹스를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방산업이 최근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방산 관련된 투자 필요할 수 있다. 사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천연가스와 원유를 팔아서 먹고 산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러시아 루블화 같은 경우가 전쟁 이전까지 떨어진 상황이고 경상 흑자는 지금 뭐 사상 최대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자급자족하면서 조달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 우호적인 무역 관계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물자는 또 중국에서 조달을 하면 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중국이 러시아한테 수입을 하는 양과 중국이 러시아한테 수출하는 양이 기하급수로 증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교역 관계가 굉장히 이제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와 지금 미국이 합동 군사훈련 같은 것들을 정기적으로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러시아와 중국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러시아와 중국과 몽골군 세 나라의 군대가 같이 합동 군사훈련까지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정례화하는 건데 이번에 이제 오랜만에 대규모로 했다. 네. 이런 게 또 외신에 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사실은 경제 자체가 제재 때문에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뭐 그게 약간 어려운 정도지 전쟁을 그만둘 정도로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쵸. 현재로서는 제재가 먹히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현금이 넘쳐나고 있다 이런 자신감 있는 표현까지 하고 있어요. 예, 러시아가 그렇게 그런 상황인데 유럽은 좀 훨씬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쵸. 정작 천연가스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한쪽에서 유럽에는 안 주고 그냥 태워버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유럽은 이제 9월부터 난방을 하는데 지금 당장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유럽도 이런 상황들을 모르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각지에 있는 가스전을 대대적으로 주입을 많이 했더라고요. 가스 비축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축량 자체가 전체 이제 그 비축량이 100%면 현재 한 70에서 80% 정도까지는 지금 채운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정도면 일단 이번 겨울은 날 수 있다. 그 정도까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겨울이 올해만 있는 건 아니고 내년이랑 내후 년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러시아 말고 천연가스를 어디가 줄 수 있는데 일단은 멀게는 LNG를 수입할 수 있으면 미국에서 수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동 카타르. 카타르. 네, 예. 카타르에서 이제 많이 들여오는 부분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에너지에 대한 수입을 다변화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수입은 하면 되는데 수입을 사실은 비싸게 해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유로화가 엄청난 약세를 보이고 있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참 유럽의 상황이 안타까운 게
유로화 약세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당연히 이제 말씀드린 어떤 에너지 때문에 계속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긴 한데 금리를 세게 못 올리는 상황이에요. 미국은 지금 현재 기준금리를 4%까지 간다라고 하는데 유럽이 4%까지 따라 올릴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국가 부채에 대한 문제가 이태리, 뭐 스페인, 뭐 그리스,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에서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현재 금리 올린대라는 소문이 상반기에 돌자마자 이탈리아와 독일 간의 국채 스프레드가 엄청나게 벌어져가지고 갑자기 ECB가 회의 정기 날짜도 아닌데 갑자기 임시회의를 열어가지고 독일 국채는 팔고 이탈리아 국채는 사주는 그래서 이거를 약간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보유량은 똑같은데 구성만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은 이거를 예전에는 장기채는 사고 단기채는 네. 팔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국가를 트위스트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유럽은 금리를 못 올리니까 환은 더 약세로 가고 근데 환이 약세로 가니까 가스는 더 비싸게 사와야 그렇죠. 되고 그래서 사실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에는요. 소비자들이 가난해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검 절약을 하는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근검 절약을 하면 우리가 유럽에 수출해야 되고 그 중국도 유럽에 이제 많이 수출을 할 것이고 그럼 우리는 또 중국에 원자재를 그 중간 제품을 파는데 네. 그렇게 되면 또 어려워지는 어려움이 경제적 어려움이 전 세계로 파급되는 건 아닐까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미국의 상황은 사실 굉장히 좋고요. 아시겠지만 뭐 에너지도 자급자족 할 수 있고 지금 달러도. 일자리도 너무 좋고 달러도 강세고 근데 미국 이외 지역의 상황을 보면은 다 한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 수출 비중이 한 20% 나머지 국가가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인데 사실 우리나라 수출이나 이런 것들도 좋다고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입니다. 네. 경제 지표들은 그냥 단적으로 골드만삭스나 시티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또다시 하향했습니다. 불과 한 두 주 내에 3%대 초반까지 낮췄어요. 그 올해 목표가 5%인데 그걸 네, 달성 그렇죠. 불가능해요. 네, 그걸 3% 낮췄다는 얘기는 매우 안 좋다라고 봐야 하고 그거를 딱 알 수 있는 건 작년도에 그 부동산 관련돼서 강하게 나가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부동산을 살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지방정부에서 보증까지 서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안 좋으면 어떡하겠냐. 아, 예, 이거 안 좋은 거죠. 예, 지금 뭐 아시다시피 뭐 들려오는 그 중국 그 사람들이 아파트에 대해서 뭐 이러기 저러기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했는데 안 된 게 제일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LPR이라든지 막 금리를 내렸는데 잘 안 먹히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그러니까 뭐 이 에너지 관련해서는 뭐가 제일 크게 움직이냐면 이거죠. 그 제로 코로나죠. 33개 도시, 특별히 뭐 청두라든지 그쵸. 선진 같은 이런 데들을 폐쇄한다. 예, 이거를 이렇게 폐쇄해 버리면 당연히 지금 유가도 중국이 전 세계 GDP의 15%입니다. 더군다나 신흥국의 영향은 제일 또 높고 그다음에 에너지는 완전 그 주요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유가가 내려 올라오지 않고 그러니까 뭐 높지 않은 건 아닌데 90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중국이 큰 역할을 하죠. 예, 마찬가지. 천연가스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중국의 침체는 에너지라든지 이런 인플레이션에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친다라는 거. 원래는 공급망 이슈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올리는 역할을 하더니 지금도 여전히 어느 정도는 그런 게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침체를 반영하는 첫 번째 지표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이게 실제로 그러면 어느 정도 심각하냐라고 보면 그 정도는 또 아닌 상태. 왜냐하면 제가 아까 유럽도 마찬가지 왜 그러냐. 레버리지를 쓸 만큼 충분히 달궈진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 왔으면 이거는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런데 유로존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오히려 지금 코로나 이러면서 이 과잉 투자라든지 레버리지 사용이라 이런 걸 할 틈도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죠. 건전한 거죠.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때처럼 어떤 빚으로 이게 쌓아올린 것들을 한 번에 폭발하면 큰 타격을 주는데 지금 여기는 그 정도로 이제 경기가 이제 과열되지 않았었다 역설적으로는요. 네. 예. 보시면 유로존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문제냐면 유럽은 이렇게 안 좋은데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온 거지 않습니까? 75p 올리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 나온. 중국은 내리지 않습니까? 유럽보다 난 거죠. 이 상황에서 예, 내릴 거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환율 얘기하시던데 우리나라 환율이 멈추려면 어떻게 되느냐? 언제 멈추냐? 뭐 이렇게 말하면
달러를 바라볼 게 아니라 중국을 바라봐야 할 정도예요. 위안화가 계속 안 좋으니까 계속 간섭 안 하고 있었고 참여 안 하고 있었는데 곧 위안화 조절할 것 같다라는 지금 위안화 약세가 꽤 센데 네, 7.0을 예, 넘었죠. 그러면 정부가 좀 중국 정부가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썼는데 그게 좀 안 먹힌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이 여진이 좀 심각한 상황이 되다 보니 금리도 내렸지만은 환율 정책도 써야 할 상황이 왔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 원하는 대부분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다소 높다 보니 어느 상대적으로? 정도는 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중국 경기도 그렇게 안 좋아서 그 소비가 원유 소비도 줄어 수입도 줄어들 거고요. 러시아 원유는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식의 지금까지 해주신 얘기들을 보면 국제 유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좀 떨어지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지금이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80불에서 100가 90불대 정도 예상이라는 게 뭐 갑자기 내려갈 원래는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원유를 투자하고 싶어도 에너지 기업을 투자하고 싶어도 어느 순간 우크라이나 전쟁 멈춰버리면 뚝 떨어질 것 같아서 네. 그렇죠. 지금 이 균형이 깨질 것 같아서 그랬는데 그렇게 깨지지 않을 상황인 거죠. 만약에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래서 내려가도 80불대 뭐 이렇게 머물 만한 요건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월가 하우스들의 유가에 대한 의견도 과거에는 뭐 너무 큰 편차가 그렇죠. 컸는데 지금은 좁혀지고 있는 중이죠. 그 좁혀진 범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사실은 보시면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포는 뭐냐면 올해 겨울에 천연가스 유럽 얘기를 하면서 천연가스가 저렇게 밸브를 잠궈서 폭등을 하면 원유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이번에 원유 또다시 120, 130불 간다. 네. 150불 얘기도 하도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믿어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유를 투자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바본가요? 그러면 계속 그런 어떤 확률이 있다 그러면 배팅을 할 텐데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몇 가지 중요 이슈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감산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올라서 그래야 되는데 그 폭이 너무 움직이지 않는 거죠. 90불대에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왜냐하면 이 에너지 시장은 과거에 대한 그런 경험들 다 갖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때 어디까지 갔었는지 알기 때문이니까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수요가 네. 공급보다 훨씬 더. 예. 네. 보십시오. 이번에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이었는데 10년 내 숫자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7월 달 동안에 사용한 양을 보면은 7월에 드라이빙 시즌에 보통 평균적으로 20년 동안 930만 배럴 썼는데 이번에 800만 배럴 밑으로 내려갔어요. 하루에? 예.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요를 소비를 줄인 거. 예, 네, 그렇죠. 이렇게는 안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은 생필품이라고 봤으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줄일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줄이지 않습니까? 이럴 정도로 이 에너지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실제로 유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끼치는 영향은 많이 났습니다. 70년대 인플레이션 때는 15% 영향을 줬어요. 그러니까 오일 쇼크가 오니까 인플레이션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조절이 안 됐죠. 지금은 에너지 독립국이라서 유가의 영향이 한 3분의 1도 떨어져 있는 상황. 그런데 심리는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상관성이 0.89까지 가는 게 휘발유가예요. 거의 1이네요. 그죠? 예, 유가가 기대 인플레이션에 90% 영향을 줍니다. 그럼 그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그 이동량은 그렇다 치고 그거는 뭐 차를 덜 탈 수는 있지만 네. 이제 북반구 겨울 이 기후 네. 이슈는 사실 어쩔 수 없는 텐데 이때도 비슷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당연히 이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논리입니다. 미국은 걸어다닐 수 있는 곳이 없다. 네. 그러니까 쓸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건 생필품이다. 그러니까 절대 양이 안 줄 거다. 하는데도 준다는 얘기죠. 결국 겨울에 대한 얘기도 똑같습니다. 똑같다. 예, 2008년도 금융위기 터졌을 때 그러니까 전체를 봤을 때 그 미국 전체 그 마이너스율로 봤을 때 8% 그러니까 숫자로는 이게 지금 요번에 준 게 1% 남짓이에요. 근데 그 숫자가 8배만큼 준다는 거예요. 수요가. 예. 지금 준 수요의 8배까지 줄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가가 20불을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잊어먹었지만 우리 다. 아, 그랬었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후와
사실 미국에서의 그 이동은 거의 비슷한 변수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의 그 저 이동하고는 또 다르니까요. 그게 논리로 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국에서 휘발유는 생필품이기 때문에 절대로 줄일 수가 없다. 일정량은 써야만 할 테니 가격은 안 떨어진다라고 하면 누가 그걸 항의하겠습니까? 그래서. 맞는 얘기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숫자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사실은 전문가들이 말했을 때 그럴듯하지만 결과가 아닌 것들이 그런 데서 생기는 거죠. 예, 그런데 과거 역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번에 감산을 하고 그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정말로 두려워서는 아니지만 그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경험이 있는 거죠. 생산량을 공급량을 조절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미 이런 지표를 이미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유가에 대한 우리가 생각할 때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 얘기를 꺼냈어. 아, 전체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바보가 아니라면 이렇게 안 해도 다 높을 거라면 유가가 높을 거라면 그런 얘기를 왜 꺼내겠어요. 실제로 미국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했다. 물론 있겠죠. 그런 면이 있을 텐데 간을 보는 면이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예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립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마진으로 봤을 때 유가 똔똔 치는 거로 20불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예. 워낙 사우디는 그 생산 원가가 낮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를 꺼낸다는 얘기는 전 세계 유가 흐름으로 봐서는 이게 그렇게 뭐 뉴스에 따라 그렇게 타이트하게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유럽도 그 지혜롭게 대처한다. 제가 볼 땐 왜냐하면 천연가스는 지금 이런 차곡차곡 대안들을 가져가면서 특별히 대안이 딱 있었던 게 미국이라는. 네. 미국은 20년간 LNG 수출을 유럽 수출을 추진해왔던 나라예요. 지금까지 러시아산이 너무나 간편하고 쌌기 때문에 받아들이질 않았었어요. 독일이고 뭐 이런 데들. 그런데 네. 이번에 그냥 그 바이든이 갔을 때 엄청나게 따갑고 왔고 지금 또 묘하게 그 프리포트가 고장이 나면서 미국 천연가스 값은 싸고 그러니까 안 올라가고 미국에 공급을 하게 되니까 이게 수출이 안 된 거죠. 유럽으로. 그러니까 프리포트를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얘가 선 거예요. 고장이 나서. 그러니까 그걸 갖고 화물 터미널이 안 되다 보니 미국 내만 공급을 하게 돼서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안정을 찾았고 바이든 입장에서는 유럽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긴 했지만은 무조건 이제 지금은 사실 유럽에 대하는 노르웨이산이에요. 지금 전부 다 LNG가 노르웨이산 카타르. 네. 그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되고 있고 그게 80% 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있었기 때문에 대안이 없지 않았고요. 거꾸로 원유는 대안이 좀 없는 편이죠. 그래서 지금 7개국이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유럽이 하고는 있지만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적극적으로 실제 실행은 못할 거라고 보는 거죠. 실효성이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는 않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 러시아산 석유를 운송하는 선박을 규제하기 위해서 EU가 그 선박에 대한 해상보험 제공을 전 세계적으로 못하게 하겠다. 하지 말자. 이렇게 자기네들이 먼저 말했거든요. 그래놓고 자기네들이 먼저 다 부분을 다 풀었어요. 할 수 없이. 왜냐하면 대안이 아직은 없기 때문인 거죠. 원유에 관련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양투 트랙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오히려 이 뉴스는 천연가스에 관련된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지만 네. 내부적으로는 이들이 지금 오히려 더 대안이 없는 쪽은 원유인 거죠. 오히려 원유 쪽에 더. 예.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막 굉장히 규제안을 하지만 올해 말까지 하기로 했던 그 90% 금지 이것도 안 지켜질 거로 거의 보는 이유가 아직은 그 충분한 대안이 없는 거고 예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가 뭐 최근에도 이런 여러 경제 제재도 불구하고 오히려 뭐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수출로만 네. 보면은 올 7개월 동안 130조 원을 벌었다. 원유 같은 그렇죠. 것으로. 네. 이거를 누가 사나 봤더니 이런 제재들이 통한다면 안 살 텐데 꽤 많은 뭐 중국, 인도를 비롯해서 아프리카 이런 국가들이 계속 그 전혀 저 거리낌 없이 사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보면. 새로운 거래처를 얻었고요. 네. 이게 이제 크게 보면 오늘 주제를 잡으셨던 것 같은데 네. 블록화입니다. 네. 진영이 생기는 거죠. 예, 러시아와 중국과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쪽. 예. 인도까지. 예, 이게 에너지로 벌써 진영 대립을 시작했다라고 봐야겠죠. 이거에
가장 신이 나서 쫓아다니는 데는 미국인 거고요. 계속 솔솔치 않게 돈을 벌면서 아까 말씀드린 LNG도 20년 만에 길을 뚫렸고 원유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그런 이득을 얻고 있는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래서 원유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급이 부족해서 지금 문제되지는 않아요. 길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재편되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에서 나온 원유가 지금까지는 유럽 쪽이었다면 이제 중국과 이란과 이런 쪽으로 심지어는 사우디아라비아도 지금 러시아 원유 가져가고 있거든요. 싸게 살 수 있어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이 계속 늘리는 이유는 1분가 상반기 러시아의 원유 판매 가격이 평균 한 100불 정도 보는데 40불을 깎아줘요. 이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더군다나 뭐 G7 이거 들을 이유도 없다면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겠네요, 그죠? 전혀 없고 이제 예를 들면 인도 최고 그 정유회사 일라이언스 인더스트리가 내놓은 걸 보면은 미국까지 들어간 것 같아요. 아, 그건 미국 인정은 하지 않겠지만. 네, 안 하겠죠. 러시아 석유가 돌고 돌아서 미국까지 갔을 수 왜냐하면 원산지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란에서 이거를 만들었다. 이게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네, 석유에 뭐 맞아요. 이름이 그래서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드린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가 수출을 한 거라서 미국에 들어간 걸로 보여지는 게 뭐 89만 배럴 정도 이렇게 들어간 걸로 그리고 호주에도 나가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고되는 걸 보면 상당 부분 이제 다른 이제 팔로들이 생긴 거고 이게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노선을 정해야 되는데 네. 예, 이 문제도 아직 어떻게 될 거라고는 확 정할 수는 없는 거죠. 미국이 이걸 모르지 않을 텐데 그럼 막지 못한 이유가 막지 못한 게 아니라 막지 않았다는 걸로 해석이 될까요? 장 대표님 말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원유의 그런 어떤 공급은 재편돼야 합니다. 만약에 이게 왜곡돼 버리면 미국 자체 바이든 자체가 먼저 피해를 보게 돼요. 왜냐하면 중간 선거를 봤을 때는 이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이게 한쪽으로 나와서 이 러시아산이 지금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는 EIA가 말하는 건 2분기부터 이미 공급 우위예요. 네. 그 얘기인즉슨 이 길이 다른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 걸 미국이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2019년도부터 순수출국입니다. 만약에 수입국이고 의존도가 높았다면 절대 이렇게 안 하고 뭔가 다른 어떤 딜들을 하려고 하겠지만 자기네들은 충분히 예, 그 이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부분을 건들지 않고 나머지를 진영화하는 데 더 유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석유가 흘러나와서 중국이나 인도, 뭐 이란, 사우디 등을 쳐서 이렇게 소비가 되면서 유가를 너무 많이 끌어올리지 않도록 약간 그렇죠. 모른 척했다라는 네. 일정 부분이 될 때까지는 네. 왜냐하면 자기들도 당장 인플레이션 때문에 특히 바이든 같은 경우는 정치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간선거나 이런 걸 생각을 할 때는 계속해서 너무 욕을 먹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버액션도 많이 했잖아요. 뭐 쉘 기업에 대해서 막 네, 예, 비난하고 네. 이거 아닌 거 내용 다 알면서 그래서 거기 그 쉘 기업들이 이렇게 써놨잖아요. 고등학생 인턴을 좀 잘 써라. 잘 제대로 못 쓰고 모르고 이런 얘기 하면 되냐 뭐 이럴 정도로 서로 알면서도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주도한 제재가 먹히지 않은 것 때문에 어떤 좀 망신을 당한 것보다 일단은 중간 선거라는 다급한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얼마든지 미국은 여유 있게 진영을 갖추고 나서 다시 제재에 들어가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수출 국가죠. 제가 궁금한 게 뭐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인도도 역시 그런가요? 인도가 미국의 눈치를 너무 안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물론 사실은 큰 나라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도는 어떻게 보면 미국 쪽이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나라인 거죠. 네. 그렇지만 사실은 움직임이나 지금까지 어떤 그런 것들은 이 일본처럼 전혀 그런 경향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경제적 이점만으로 충분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네. 가격적인 요인, 네네네. 메리트가 충분히 너무 크기 때문에. 예. 때문에. 그래서 아시다시피 주가로만 봐도 네. 예, 인도 베트남은 예, 이 와중에도 굉장히 좋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죠. 아, 그런가요? 인도 예. 기업들도?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 러시아산 석유는 계속 세계에 돌아다닐 가능성이 높네요. 미국이 전열을 정비하기 전까지는요. 제 생각에는 그 거의 뭐 그 러시아산의 그런 그 제재에 의한 공백 부분 못 나가는 부분만큼 다
소화가 충분히 된 걸로 숫자로만 보면 뭐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거의 작년도 하고 봤을 그러니까 때 제재 이전과 이후가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균형 논리에 의해서 충분히 다른 어떤 라인들을 다 새로 만들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고객을 잃는 네, 상황이 그렇죠?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만만치가 않으니까 여전히 미국하고도 손을 아예 놓지는 않는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 이쪽을 완전 끊어내지 않고 얼마 전에 이제 바이든 갔을 때 뭐 어떻게 보면은 수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지만은 패트리어트도 다시 집어넣어줬고 몇 가지 의견들에 대해서 받아줬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는 서로가 아직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 면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그걸 좀 용납하고 있는 그런 거고 새로운 고객을 얻으려고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 유럽 쪽에 항로가 열리기를 그 원유가 가는 길이 네. 있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옛날 저기 전 대통령 트럼프 사위인 쿠슈너가 이제 그 일을 하러 그 비즈니스를 해놔가지고 타슈켄트라는 라인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중동의 원유가 유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은 이미 돼 있습니다. 근데 움직 저 가동하진 않고. 네 현재는 예. 그런데 저희는 이제 될 걸로 봤었는데 그렇게 지금은 움직이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바이든이 갔을 때 뭐 외부가 겉으로의 얘기가 아니라 속으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진행돼서 저는 이제 바이든의 어떤 뭐라 그럴까 숨긴 히든 카드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공백 원유량을 채울 수 있는 걸로 그렇죠. 평가됐었는데 유럽으로 수출했죠. 네, 사실은 아니었어요. 지금 이미 최대한 만들고 그러니까 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네. 더 하려면 나머지 두 개 국가를 움직여야 되죠. 뭐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이런 데들을 오PEC 플러스의 그 주요 국가에게 이제 어느 정도 푸시를 해서 더 생산을 하면은 어느 정도 증산은 되지만은 전체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모든 걸 감당할 만큼은 아니고 지금 최대의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그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원유에 대한 해결이 아니었던 것 같고요. 다른 어떤 목적들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러시아의 경제 제재 무기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통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인플레 부담만 높였다 이러는데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대표님? 사실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다.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그 에너지에 대한 그런 이해가 뭔가 전략이 상당히 많이 다들 그러니까 후회했을 거다. 생각처럼 그렇게 빠르게 신재생 에너지로 가지 못한다. 이걸 뼈저리게 알았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패권 전쟁의 입장에서 보면 이 두 번 이제 이 다음 에너지 패권은 무조건 신재생 에너지니까요. 이 부분도 놓을 수가 없어서 유럽은 지금 양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독립하는 제 거에다가 엄청나게 그래서 그 예전의 화석연료도 다시 되살려내고 있으면서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라는 두 번째 패권에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또 모든 그런 어떤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또 같이 내놓고 있는 상황. 이것들이 요번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각국이 배운 교훈일 거다라는 거죠. 생각처럼 그렇게 신재생 에너지로 갈 수 없다. 그렇죠. 빠르게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그동안은 사실 인류가 가야 될 길이라는 그런 저 명제 하에 이제 다 같이 어찌 보면 했는데 당장 이게 이제 뭐 부담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그런 명분만 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게 그죠? 사실은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독일이가 독일 같은 나라가 신재생 에너지를 부르짖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땅에서 화석연료를 쓰지 않게 하겠다는 뜻으로 러시아 걸 전부 받아서 썼던 거죠. 지구 입장에서 보면 지역만 바꿔서 딴 데서 더 많이 가스를 내놓은 거죠. 그리고 독일은 마치 굉장히 그런 쪽인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지금 뭐랄까요 그런 그 철퇴를 맞은 것처럼 그 피해를 최대한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은 제가 보기에는 논리를 갖고 자기네들의 이익을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그 안에 그 결국에는 뭐랄까요 지역만 바꿔서 지구를 환경을 나쁘게 한 건 그대로였다라는 생각이